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제도 시행 전부터 참여 기업이 4천 곳을 넘는 듯 순항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각지대입니다. 문영민 기자입니다. 발주사와 하청사 간 거래에서 원자재값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. 다음 달 4일 본격 도입되는데 시행 전부터 자율 참여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연초 394곳이었던 참여 기업은 현재 4,208곳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. 정부는 참여 기업을 더 늘리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설 계획입니다. 그동안 진행됐던 규정들 좀 보완할 것이 없는지, 그리고 또 추가로 대기업분들에게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추가할 건 없는지. 참여 실적 우수 기업에 각종 실태조사 면제와 정부 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이 부여됩니다.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. 발주사가 규제를 피하려 1억 원 이하 소액 거래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예외 조항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. 쪼갤 수가 있는데 1억 원 이하 금액이 갑자기 많아졌다. 이러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. 정부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에 과태료 등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. 회피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엄중히 제재해서. 다만 2차, 3차 협력사 등 재하청 기업으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점과 전기료, 가스비 등은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꼽힙니다. 납품대금 연동제의 연착륙을 위해선 꼼꼼한 제도 운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